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크화이트 지마크 G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IP에 따른 AD 시장의 변화와 국내 사례파. 네. 결국 이제 요즘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가고 있고, 데이터 센터도 가고 있고, 네트워크도 가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ADC는 그러면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 네, 구체적인 얘기들을 오늘 두 분의 게스트 모셨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는요, 브로키헤드의 이학수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이제, 먼저, IT 변화, 일반적인 예. IT 변화는 관심 없거든요. 아, 네, 예. 우리가 첨부 했기 때문에 진보예요. 근데,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오늘 예. 그냥 네트워크 얘기니까, 예. 네트워크 관점에서 IT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예. 짚어주겠습니까? 아, 예. 네. 우선은 사실 이 내용은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네. 가트너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아, 우리 사용자들 같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그걸 구체적인 걸 좋아하는데, 구체적인 몰랐네요. 예. 거. 오케이. 우선은 퍼스트 플랫폼, 세컨 플랫폼, 그리고 서드 플랫폼으로 네트워크 관점에서 세 가지로 IT 변화를 나누었는데요. 네. 첫 번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프레임입니다. 단순히 메인프레임과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을 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하면 이제 세컨 플랫폼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들.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내용이 계속 사용이 되겠죠. 이제 서드 플랫폼으로 바뀌면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는 서비스 환경에 맞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소셜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모바일, 빅데이터 이런 것들은 사실 그동안의 네트워크와는 좀 다른 부분이었거든요. 서비스 환경에 맞는 그래서 그러한 네트워크가 좀 필요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크를 이미 딱 구축해 놓고 예. 그다음에 그거에 그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예. 거꾸로 이제 서비스 오리엔티드된 네트워크에 나오는 예,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관점이 달라진 거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온 용어가 여기 New IP. 예. 이 용어는 뭐야? 누가 만든 겁니까? 이것도 사실 뭐 가트너에서 예, 아, 발표한 가트너. 내용이고요. 네. 저희가 그동안에는 사실 서비스 중심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일반 하드웨어 기반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형태였잖아요. 근데 이젠 그게 아니라 서비스를 위한 그런 네트워크를 꾸며보자.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저희는 그것을 소프트웨어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저희 용어로는 더뉴 IP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에 예. 뭐 어떤 요건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가 변화가 일어나면 그거에 맞추어서 예. 예. 네트워크가 바로바로 대응할 수 대응할 있어야 수 있는 되고요. 그런 것이 뉴 IP의 예, 개념이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네트워크가 되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도 변하겠죠? 예, 맞습니다. 네네. 자, 오늘 데이터 센터 뭐 여러 우리 얘기할 얘기 있겠지만 예. 특히 오늘 이제 가상화 관련돼가지고 예. 특히 이제 네트워크 가상화 예. 그 얘기 좀 해보죠. 아, 예. 네. 자, 지금 네트워크 가상화 지금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네트워크 가상화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드웨어 기반에 하드웨어는 있고, 그 위에 이제 네트워크를 가상화하는 형태가 많이, 요즘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 뭐, 전통적인 방법 같은 경우에 VLAN도 네트워크 가상화의 일종일 것 같고요. 그리고 VRF라고 하는 것도 L3 단에서의 이제 가상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의 그 관점에서 통합해서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느냐, 이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추세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사용자, 운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예. 네트워크가 하나의 단일 네트워크로 보이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서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좀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들, 그런 식의 네트워크 가상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자, 같습니다. 보면 예전에 이제 몇년 전부터 꽤 오래됐죠? 서버 통합 얘기 예, 나왔고 맞습니다. 서버 가상화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죠? 하고 많이 있죠. 하고 있죠? 지금 여기도 보는 것 같이 이제는 가상화율이 오히려 더 많아졌네요. 71% 2016년도 예. 내년도가 되겠지만 예. 그렇죠? 네. 자, 우리나라에도 서버 가상화 굉장히 많은데 예. 네트워크 가상화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느낌이. 사실 그것도 좀그 서버 가상화처럼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이제 네트워크를 한 15년 넘게 아,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렇게 네트워크 가상화를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이점이 있지라는 걸 제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기존의 하드웨어를 사용하시면서, 사실 하드웨어에 맞게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서비스도 그렇게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 그동안은, 내 서비스를 그냥 네트워크에 어떻게 실지라는 생각을 좀 아, 많이 네네.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고의 관점이 달라지고 예. 것 같은데 현재 보면 이제 아직도 위에 있는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이런 예. 구성으로 많이 쓰고 있죠. 지금도 거의 95% 네네. 이상이다. 그러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현재라고 그러셨지만 결국 미래의 데이터 세트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그 현재가 국내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트렌드가 이런 네네.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예. 저희 액티브 데이터 센터로 했는데 예. 간단하게 여기 어떤 환경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림을 보시면 네. 데이터 센터 1번과 네. 데이터 센터 2번이 있는데 네. 데이터 센터 1번에서 예를 들면 지금 녹색과 빨간색 서비스가 각각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각각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개의 서비스를 한 곳에 그리고 다른 곳에도 똑같은 서비스를 또 제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는 액티브 데이터 센터가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DR이라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디제스터 그렇죠. 예,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셨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데이터 센터를 꾸미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솔루션들이 많이 필요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DR 역할도 할 수 있는 나중에. 네, 맞습니다. 하나 장애 발생하면 네네. 다른 쪽에서 오케이. 그대로 네. 서비스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현재 그 아무래도 ADC 얘기를 할 거니까 예. ADC 관점에서 예. 현재 어떠한 그 필드에서 어떤 이슈라든지 어떤 예. 문제점들이 있는 건지 예.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ADC 관점에서 네. 저희가 버추얼 ADC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가상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이 가상화 이제 데이터 센터는 가상화되고 있거든요. 네. 서버 가상화되고 진행되고 있고요. 스토리지도 가상화되고 있고요. 네네. 플랫폼들은 다 가상화가 되고 있는데 네. 실제로 ADC라고 하는 L4, L7 쪽 서비스를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가상화율이 좀 낮습니다. 그렇지만 뭐 많은 기업들이 예. 그 지금 물리적 환경에 예. ADC를 이미 예. 많이 쓰고 있죠. 그거는 ADC는 쓰고 있죠. 두 대 이상의 서버가 네네. 사용되는 곳에서는 다 거의 다 쓰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물리적인 데서 가상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처럼 예.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가상화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사실 가상화되어 있지 않은 하드웨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바틀럭이 될 수 있는 네.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가상화의 장점들이 네. 새로운 서비스를 디플로이 한다거나 아니면 장애가 났을 때 그걸 복구를 한다는 거나 이런 네네. 것들이 가상화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하드웨어일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미 서버 가상화라든지 많은 것이 네. 가상화는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예. 바틀리기로 하셨지만 지금 예. 웬만한 데는 다 ADC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굉장히 큰 수요가 예. 이런 ADC가 예. 가상 ADC 쪽으로 예. 굉장히 많은 수요가 이제 벌어지겠네요.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ADC 애저 서비스라고 예. 이것도 하나의 개념인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이제 어떤 개념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기존의 하드웨어 방식의 그런 ADC가 아니라 네. 필요할 때 그냥 단순히 서비스 형태의 ADC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하나의 가입자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가입자를 위한 ADC 솔루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 가입자가 나가면 다시 회수를 해야 되고 근데 네네. 그러한 것들을 하드웨어 기반으로 하게 되면 네. 하드웨어 새로 갖다가 넣고 다시 빼고 사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네네.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냥 서비스 형태로 VM 형태로 만들어서 넣었다가 네. 필요 없으면 다시 회수하고 이런 것들이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될 네네.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입니다.